네, 저도 올해는 하나하나 관심 있게 투자를 했는데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라는 많은 유튜브의 의견들도 감사합니다. 자, 종목들 볼게요, 여러분.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함께 할까요?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기술주의 약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주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오를 때보다 오늘 다 약세니까 제약바이오주의 좀 상승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뭐 인트론 바이오도 그렇고 우리가 이상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안에 현대약품을 가지고 있죠. 네, 아, 맞습니다. 예. 네, 한번 저희 수익률 점검 좀 해볼게요. 저희 그 새빨간 투자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 목금에 인트론 바이오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고요. 제약바이오도 몇몇 얘기한 추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뭐 일단은 조정이 들어올 곳에서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2,100포인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측면이 좀 필요한데, 아니면 돈이라도 좀 많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거래량도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뚫기 위해서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이제 11월 30일 날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도 금리가 방향이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주장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 먼저 반응을 해서 오늘 기술주가 조금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소폭 뭐 빠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보면서 오늘은 조정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고요. 결국에는 고가 권역은 돌파를 못했지만 여러 번의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제 또 하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밑에서 잡아서 올리는 물량이 또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혜림 앵커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 인트론 바이오하고 현대약품에 대한 AS를 조금 해드리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1월 6일 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게 급등을 했고, 우리 뭐 작가님이 얘기를 해준 바로는 다른 분들이 요걸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고맙습니다. 뭐 저를 믿고 또 그만큼의 금액을 또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강연에 오셔가지고 가족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더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군이 지금 오늘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소식이 빗댔는데 그 금액대가 이제 7천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여기서도 뭐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단기 고점에 대한 영역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절반이라도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물량으로 조금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눌렸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까지 약43% 정도 올랐는데, 뭐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43%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기점에서 한 번의 이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더 눌림목에 들어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약품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다시 여기서도 이제 시그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 특허권 취득이 대사성 질환 예방에 대한 특허권 취득이고, 그렇게 뭐이 자체가 큰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뉴스가 나와야 될 곳에서 뉴스가 나와줬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평 자체가 꾸준히 저항권에 잡혀 있다가 지금 돌파라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기보다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접근하실 때는 하단에 오늘 잡았던 자리, 이런 5천 원 자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꾸준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바이오라든지 제약업종 자체가 주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 뭐 자세히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뭐 폐암에 관련돼서 임상 1상, 2상, 3상이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1년 안에서 1년 안에만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이 큰 수익이 난다는 게 보다는 꾸준히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향후 8년, 10년까지도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다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아, 저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부족해. 저건 아직까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좀 변화시켜서 보신다면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통찰력을 조금 더 키우시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야지만 이런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아바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텍이 현재 이제 5,790원, 뭐, 지금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업체가 사실 이제 시각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리밍 업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아바텍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꾸준히 하락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지분 구조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에서 2대 주주로 있는 업체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에 대한 발전 가능성, 새로운 투자에 대한 가능성,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과매도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툭툭 치는 모습 자체가 이번에는 돌파를 이루어내고 추가적으로 7,000원까지는 충분히 배팅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세력주 같은데요. 앞에 있던 이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이고요. 지금 이 봉을 깨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아바텍 첫 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MTN 방송에서 앞서서 현정 회장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정은 회장도 중요하지만 전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가 가장 힘들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북한 관계에 대해서 나름 미국 에서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현대 아산으로 출발된 이 현대 그룹의 뭐랄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그 전에도 한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눌리는 과정인데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가능한 영역이라 판단하고, 제가 이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상의 화면인데요. 앞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이 물량 자체가 트리거로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뭐 조정 자체는 조금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상승 추세대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면서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이런 경업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량주들 같은 경우 조금 더 큰 폭의 상승폭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아바텍 이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가지 종목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바텍은 약간은 세력주에 대한 부분이니까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쓰면서 비중 자체는 뭐 크게 담을 상관없고 대신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인트론바이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락장에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한 번에 복구가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전해드리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구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상로 전문가가 단독으로 새빨간 투자를 목요일 금요일 1시 10분에 추천주를 제시하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모든 종목을 여러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률상으로요, 여러분 요새 그 경제방송 통틀어서 수익률과 신뢰감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많은 지금 사람들이 알면서 같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네. 근데 이렇게 또잘 하실 때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부담을 드리기는 싫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도 이두 종목 함께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